오늘은 장미허브를 들고 나왔어요. 제가 물꽂이로 시작한 장미허브인데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키워온 모습입니다. 오늘 근데 너무 해가 좋아가지고 오히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생장점도 잘 살아있고요. 이렇게 곁가지들도 많이 자라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 두 달 전에 이 곁순들을 많이 떼준 상태인데 오늘 이제 분갈이를 하면서 이 곁순 자라나온 것도 제거를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장미허브는 키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일단 제가 키워본 결과 과습에도 조금 강한 것 같고 삽목도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키우시기에 큰 무리가 없는 그런 허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생긴 게 이렇게 새순 부분을 보시면 좀 장미처럼 생겨서 장미허브라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향을 맡아보면 장미향이 난다고 해서 장미허브라고 합니다. 키우기는 굉장히 쉬운데 딱 한 가지 지켜주시면 좋을 점이 있어요. 바로 해를 많이 보여주시는 건데요. 얘는 이렇게 해가 쨍쨍한 날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고 자라야 이 잎과 잎 사이에 공간이 적어서 짱짱하고 이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뭐 실내에서나 혹은 사무실에 빛이 부족한 공간에서 키우다 보면 이 잎과 잎장 사이가 멀어지면서 굉장히 웃자라기도 쉬운 녀석이에요. 자, 그럼 일단 물꽂이로 키워온 이 장미 허브 분갈이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토분을 준비했고요. 여기다가 분망, 매번 하는 것처럼 분망을 이렇게 하나 깔아주십니다. 그리고 굵은 난석을 깔아줄 건데요. 이거는 정말 선택이에요. 물빠짐을 좋기 위해 이제 해준다고 넣었는데 옛날에 흙이 이제 배수가 잘 좋지 않은 그런 밭흙을 이용하던 시절에 많이 사용하던 방법인데 요즘에는 상토가 너무 좋아서 굳이 난석을 안 넣으시고 그냥 바로 상토로 심어주셔도 배수가 정말 잘 되니까 요거는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자, 그럼 요 녀석을 한번 화분에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 슬릿 화분에 상토 담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물꽂이가 아니라 삽목으로 키운 거예요. 그냥 여기 슬릿분에다가 바로 삽수를 꽂아서 키운 건데 뿌리가 많이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플라스틱 화분에서 꺼내실 때 이렇게 빡 갑자기 뽑지 마시고 이렇게 주물주물 하셔가지고 살살 뽑아내시면 이렇게 쏙 빠지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뿌리 정말 많이 자랐어요. 와우! 여기도 이 사각형 큐브로 완전히 뿌리가 잘 내려준 모습입니다. 이거는 저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흙을 굳이 털지 않고 바로 이 토분에다가 심어줄 건데요. 한번 이렇게 넣어보시고 키를 좀 맞추세요. 어느 정도 깊이로 심어야 좋을지. 그리고 키를 맞추신 다음에 키를 맞추기 위한 높이만큼 상토를 조금 부어주시고요. 이렇게 얼추 높이를 맞추셨으면 이제 이 빈 공간에다가 상토만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흙을 어느 정도 담으셨으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장자리에 뿌리가 닫히지 않도록 손으로 살살 눌러가면서 다져줍니다. 이제 물만 주면 끝이에요. 물을 주기 전에 이 장미허브 삽목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장미허브는 이렇게 외목대로 키워도 예쁘지만 조그만 화분에 여러 줄기를 한 번에 심어서 풍성하게 키우는 것도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아까 썼던 이 슬릿분에 상토를 좀 넣어줄게요. 삽수를 꽂기 전에 살짝 눌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흙을 채우셨으면 이제 삽수를 준비해야겠죠. 장미허브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부분은 이제 슬슬 목질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잎이 나 있던 곳에서 이렇게 겨순이 자라나오는데요. 외목대로 키우시길 원하시면 요것들을 다 따주면서 키를 키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이 장미허브의 키를 맞추신 다음에 적심이라고 해서 이 맨 끝에 생장점 부분을 손으로 똑 따주시면 이제 그때부터 곁가지를 받아서 풍성한 장미허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키를 조금 더 키울 거기 때문에 곁가지만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곁가지는 제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곁가지가 자라나와 있죠. 이 부분을 이 원 줄기 최대한 가까이 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그냥 밑으로 톡 하시면 이렇게 아주 쉽게 곁순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총 이렇게 4개의 곁순이 자라나와 있어서 제거를 해줬는데요.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그대로 흙에 꼽지만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물에 한 두세 시간 정도 담가 놓으셨다가 꽂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뿌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삽수를 정리해 줄 건데요. 아래에 이렇게 달린 잎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줍니다. 이거 제거하다 보면 지금 장미향이 엄청나게 진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밑에 한 흙에 박힐 정도만큼 이렇게 잎들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밑에는 잎을 다 떼어냈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새순 부분만 남긴 다음에 웬만큼 이게 엄청 나무처럼 딱딱하진 않지만 그래도 흙에 박을 정도는 되니까 흙에 살살살 꽂아줍니다. 전 오늘 4개가 나왔으니까 이 작은 화분에 이 4개를 심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미허브는 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해를 너무 잘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목질화가 진행된 가지는 상관이 없지만 해 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자란 현상이 있으니까 화분을 이렇게 자주 돌려가 주시면서 키우면 이렇게 키가 일자로 자란 외목대로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물 주는 거는 생략을 하고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